미술실에서 출산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미술실에 들어갔을 때 이미 다른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뒤집어 놓은 사건. 바로 한모네입니다. 일진들을 조종하며 다미를 천하의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악녀 모네. 애를 낳은 건 한모네입니다. 전 지금껏 모네의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제 아빠까지 오해받는 상황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다미. 여러분, 여러분, 지금부터 제 말만 믿으세요. 지금부터 제 말만 믿으세요. 제가 진실을 얘기하겠다고요. 한모네는. 하지만 누구도 다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게다가 닭이에요. 다들 마녀사냥 멈춰주세요. 범인은 모네. 이번에 진실을 말하는 걸까요? 다미야, 이제 그만해. 네 절박함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아빠를 지키고 싶은 착한 네 마음. 그러니까 이제 네가 네 입으로 좀 말해 제발. 나 너무 힘들어. 알겠어. 끝까지 비밀 지키고 싶었는데. 뭔가 이상한 말을 하더니 갑자기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전 다미가 양아빠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그게 아니잖아! 계속해 봐. 다미는 아빠를 남자로서 사랑한 죄밖에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아, 뭔 소리야? 대체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 그만두라고 말렸어요. 옳지 않다고. 야,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한모네! 그야말로 친구를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모네. 아, 제발 정신 좀 차려, 다미야.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지. 나쁜 건 네 양아빠니까. 닥쳐! 야. 우리 아빠를 모욕하는 건 못 참아. 너 처음부터 계획한 거지?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너 증거 있어? 너 모네가 그랬다는 증거? 내가 왜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요? 난 피해자인데! 난 피해자라고요!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증거 있어요. 갑자기 증거가 있다는 모네? 네가 말해줬잖아. 네 사물함의 비밀. 다미는 모릅니다. 사물함에 뭐가 있는데? 난 말 못해. 당장 사물함 부셔! 거기서 발견된 건 결국 무너지는 다미. 이 모든 게 모네의 계략. 아니야.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모네. 미안해. 끝까지 비밀 못 지켜서. 나 이것으로 모든 것이 확실해졌어. 이제 학교에서도 너 보호해줄 수가 없어. 어? 박나미, 넌 오늘자로 퇴학이야. 진짜 아니라고 해. 비밀을 너무 많이 아는 한 소녀를 없애려는 악인들과의 전쟁. 누가 이길 것인가? 결말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7인의 탈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다미의 양부인 대학교수 희소는 큰 함정에 빠지고. 지금 뭐들 하는 거야? 성범죄자 이희소의 강의를 거부한다. 이희소 강사는 자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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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는 소문이 되고 소문은 진실이 돼버린 상황. 이 모든 소식을 뒤에서 지켜보는 방회장. 내가 나서는 게 어때? 대한민국에서 나한테 신세 안 진 놈이 없는데 설마 그 주방울 만한 애 하나 못 건져내겠어. 섣불리 나섰다간 추진적인 사업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때문에 쉽게 나설 순 없는 방 회장. 혹시 마음에 걸리십니까? 아, 걸리긴 뭐가 걸려. 다 지 살아온 대로 값 치르는 거지. 한편 모네 양도 파워 오브 러브에 특별 출연한다고 들었는데 드라마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요? 자기 아이는 버렸지만 대답은 모성애야. 유괴당한 아이들을 찾기 위해 10년간 엄마들이 세계 곳곳을 떠돌아다닌다는 그 스토리가 너무 슬프고 아름다웠어요. 모네양의 명주여고단이죠? 요즘 떠들썩한 방울이 학교. 그 학생 교내에서 평판이 어땠어요? 친엄마는 모른 척. 한때 친구는 배신을. 별로 친하지가 않아서. 드라마 얘기하자. 그렇게 행사를 잘 마치고 차에 타는데 돌아보지 마. 백미로 돌려. 백미로 돌려! 인터넷 방송으로 다미를 악녀로 몰아세운 주홍글씨. 많이 놀라셨죠? 방담이 어머니. 누구야 당신? 주홍글씨 주인장. 돌아보지 마! 돌아보지 마! 돌아보지 마! 인간말 좀 쓰레기 같은 놈. 할 짓 없어서 어린애 뒷가발려서 돈 벌어먹어. 그럼 금라이씨는 할 짓 없어서 자식을 버리나? 둘 다 도토리 키재기. 인간 말종 쓰레기들끼리 거래를 한번 해보자고. 더더덜덜 말고 딱 10억으로 얘기 끝냅시다. 아, 뭘 천억 드라마 만드시는 분이. 10억은 껌값이지. 양아치 짓도 사람 봐가면서 해. 너 같은 놈한테 내가 순순히 돈 줄 것 같아? 그때 미연의 제작사 대표. 부모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쓴소리. 근데 실체는 자식을 버린 비정한 엄마. 그녀의 딸은 방울이. 주홍글씨에서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쌓아올린 모든 게 무너질 상황. 드라마 제작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까?
오래 못 기다려. 분노하는 라이. 제발 내 인생에서 꺼져. 방담이. 방담이! 방담이!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다미를 처리한 담임 명지. 그때 문자 하나가 오는데. 선생자를 지키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줘야 할 거예요. 다미의 최후 통첩.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예요. 비슷한 문자를 받은 또 다른 사람. 오늘 7시 서울 문화의 숲.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예요. 당신이 거짓말했다고 말해요. 아니면 의사 면허는 박탈이에요. 다미가 임신한 적이 있다고 진단한 산부인과 의사 주란. 그리고 피곤할 때? 악인들 중에서도 최강자. 떡상 중인 연예인 모네. 오케이. 양진모 대표랑 거래한 거 다 알고 있어. 내가 어떻게 할지 궁금해? 서울 문화의 숲으로 와.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야.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악인 친엄마. 거짓말쟁이 위선자. 세상 사람들 앞에 말하겠어요. 엄마가 나 버린 거. 오늘 7시 서울 문화의 숲.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예요. 한편. 왜? 다미가 알았어요. 대표님이 연관돼 있다는 거. 걔 좀 알려줘요. 모네의 뒤를 봐준 체리엔터 대표 진모. 평생 대표님한테 충성할게요. 나 좀 살려달라고요. 방담이 그게 기어이 죽을 짓을 하는구만. 관련된 악인들이 속속 다미가 지정한 장소로 향하는데 도대체 다미는 무슨 생각인 걸까요? 그 사이 체포된 다미 양부. 야, 이봐요 이봐요. 아.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합니까? 저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아우 나 죄송해요.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몰랐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이 고생하셨는데 힘드셨죠? 묘한 웃음으로 다미 아버지에게 뭔가를 대접하는 형사. 미안하세요. 아 정말 괜찮습니다. 굴하지 않고 한 번 더. 시원하게. 다미야 지금 어디야? 아빠 그쪽으로 갈게. 엄마도 곧 출발할 거야. 그래. 경찰서를 나서던 그때 심한 환각 증상이 혼란스러워하는 다미 양부. 그때 택시 부르셨죠? 괜찮습니다. 아, 괜찮으세요? 예. 네. 아이고 가시죠. 저는 피해자입니다. 드디어 시작된 다미의 진실쇼. 여기서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그런데 제 아빠 유희소는 제 인생을 짓밟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다미의 발언. 도와주세요. 이상한 말을 하는데 전 지금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아빠 아빠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울려 퍼진 총성. 이윽고 쓰러진 다미. 인터넷 방송인 최고의 이슈. 신라 신경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파구리가 살해됐습니다. 파구리를 나방해서 살려달라는 외침과 함께 총격을 당했습니다. 양부에 의해 공개된 장소에서 죽임당한 다미. 다미야! 내 손녀가! 내 손녀가 왜 죽어! 결국 하나뿐인 손녀를 잃은 방해장. 감히 내 핏줄을 건드려 주홍 글씨인가 뭔가 그 회개하게 챙긴 놈 그놈에 대해서도 알아와. 엄청난 힘과 돈을 가진 방해장의 분노. 새치어 잘못 놀린 인간들 나 죄다 찾아내서 눈도 셔도 다 뽑아버릴 거야. 저희 덕선경찰서는 2018년 9월 28일 20시 40분경 무기고에서 389경 리벌브 한정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조금 전 현행범으로 체포한 이휘수가 현장에서 지내고 있던 총기와 본소에서 도난당한 총기가 일치한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다미의 양부에게 모든 죄가 있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고 있었고 다미가 없어지길 바란 악인들은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며 숨죽이고 있을 뿐이었죠. 돈은 손 냄새 난다. 나머지 5억은 당신이 다미 죽인 거야? 입 막아달라며.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성공 사례금까지 줘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죽였다고? 당신 미쳤어? 왜 그랬어? 왜? 네가 달랄 땐 언제고. 애는 어딨어? 그건 알아서 뭐하게? 어쨌든 결과는 해피엔딩 아니야? 당신은 방언이 침몰한 사실이 영원히 묻혔고 난 돈 벌었고 오늘 안으로 잔금이나 입금해. 당신 다 죽여서 어디로 옮겼어? 완전 넋이나간 다미의 양부. 그리고 사주받은 형사. 당신 죽였어? 죽여서 어째서? 똑바로 말하래! 이 시끼야. 국가수 결과 나왔습니다. 기다리던 결과. 그래. 용의자 옷에 묻은 혈흔이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됐네 그럼. 범인 나온 거네. 교도소로 호송되는 다미의 양부를 빼돌린 방해장. 우리 다미 왜
죽였나? 우리 다미가 왜 죽어요? 목숨이라도 부지하려거든. 다 풀어! 어디다 버렸어? 안 죽였어, 우리 다미! 내 딸 데려와! 내 딸 왔어! 내 딸 찾아! 내가 왜 다미 죽어요? 내 목숨보다 귀한 딸을 내가 왜! 하지만 아무리 봐도 양부는 다미를 죽인 것 같지가 않은데. 다미 아빠는 절대 다미를 해할 사람이 아니에요. 범인은 따로 있어요. 듣기 싫어요. 다미가 직접 떼운 증명서예요. 다산 산부인과, 미래 산부인과, 백금자 산부인과 모두 다미가 임신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 서류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믿지? 회장님 손녀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믿어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그때 문신을 보여주는 양모. 다미 아빠, 저 다미의 수술 상처가 마음 아파서 우리 배에도 똑같이 문신을 했어요. 내 자식이니까, 내 딸이니까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딸을 위하는 양부가 딸을 그렇게 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그래도 믿을 수 없다면, 내 딸을 찾을 수만 있다면 제 목숨 다인 아깝지 않아요.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대로 다미가 사라지길 원하고 있다는 거. 나온. 다미가 악인들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걸 모르는 회장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한편 주라는, 내 말 좀 들어봐. 어? 이제 다미는 없어. 너하고 회장님의 고리는 영원히 끊어졌다고. 하지만 나는 달라. 오늘이라도 당장 임신을 하면 회장님 수준으로 장사 전부 내게 됐다고. 어떻게 할래? 나랑 응성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조건을 말해. 그러는 사이 주홍근 씨 운영자에 대한 서류입니다. 이름은 주용주. 폭력전과 오범의 조폭 똘마이 출신입니다. 이런 작자가 지금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한다 이거야? 엄플의 무서움. 게다가 이런 한심한 방담형 친모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진. 이건 무슨 이유에서인지 꽤 큰 돈이 요구한 것 같습니다. 금라이가 지 자식을 잡아먹는 놈한테 뒷골을 댔다. 그리고 이건 센터에 떨어져 있던 담양 지갑입니다. 죽은 담이의 유품. 지갑에서 발견된 건 지난날 방 회장이 준 용돈. 할아버지 첫 용돈? 당장 그 깡패 새끼부터 잡아들여 최고처에 매달아서라도 용돈 좀 줘야겠다. 1,000원이었지만 왜 적으냐? 아니요, 할아버지께 받는 용돈이 처음이라 너무 기뻐서요. 제가 평생 간직할게요. 감사합니다. 다미의 죽음에 친엄마 라이와 자신의 연인이자 산부인과 의사 주란이 연관된 느낌. 금라이, 차주란, 애들이 내 손녀한테 무슨 짓을 한 거라면 이 방칠성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마 지옥의 불기둥이를 보게 될 것이야. 곧바로 얄짤 없이 끌려가는 주홍그 씨. 니들 뭐하는 새끼야? 니들 내가 누구지? 얼굴이 다시 없겠다. 질질 끌려가는데 역대급 인력을 대동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방해자. 회장님 나오십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든 이상 누구 하나는 죽어야 합니다. 살아도 살지 못하고 죽어도 죽지 못하게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야. 다 씻어버리겠어. 모두 다. 사지가 묶인 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가 된 주홍근 씨 운영자. 아, 저한테 왜 그러세요?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제발. 금라인은 왜 만난 게냐? 무슨 거래를 했는지 불어. 바구리가 금라인 딸인 거 알고 제가 협박했습니다. 죽을 줄이 섰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더 독적입니다. 바구리가 라이브 방송 못하게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죽여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못된 자식아! 죽이라고 했다고! 10억 줄게요. 대신 그 아이 막아요. 당신이 원하는 돈에 5억 더 줄 수도 있어요. 무슨 짓을 해서는 막으라고! 죽여서라도. 게다가 다 시켜서 한 것뿐입니다. 누가 시킨 거냐? 누구야? 너한테 그 짓을 시킨 놈이 누구냐고! 아, 주영주 이 새끼가 누구한테 잡혀간 거야 진짜. 씨. 바로 체리엔터 대표 진모. 야, 이 새끼야, 운전 똑바로 안 해? 운전을 개그지같이. 양진모 눈치가 백단인 양진모 재빠르게. 야, 빨리 타. 뭐래, 빨리.
죄송합니다, 회장님. 놓쳤습니다. 무슨 술 쓰든 양진모 그 자식 내 앞에 끌고 와. 죽였어. 머리라도 가져와. 사람들을 더 풀겠습니다. 그때 금라희, 그 물건 재산이 어떻게 돼? 회장님께서 사주신 도곡동 타운하우스와 성수동에 300억 정도의 빌딩이 한 채 있습니다. 당장 법원에 가압류 설정하고 다 토해내게 해. 알겠습니다. 한편 교도소에 들어가자마자 화끈한 신고식을 당하는 양부 희소. 이게 누구야? 대국민 스타 아니야?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하필이면 배정된 방이 역대급. 나뭐 할 줄 알았냐? 미친 변태 새끼야? 그야말로 농락. 네 딸려 죽여서 어디 숨겼어? 우리한테만 살짝 얘기해봐. 어땠어? 좋았냐? 이놈 봐라. 오늘 몸 한번 제대로 풀어볼까? 그때. 아 시끄럽네. 뭐야 이 틀딱은? 틀딱 취급당하지만 중앙파 보스. 너희 사가리를 털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보내버리는 무서운 사람. 서방님 좀 나와보세요. 손님 오셨어요. 안녕하셨습니까 회장님. 집에 누군가를 부른 방회장. 아, 네, 그렇잖아도 제가 우리 서방님 건강이 염려돼서 이번에 연락드릴 참이었는데 마침 잘 오셨네요. 오늘은 차선생 때문에 오라 했어. 노산의 초산인데 더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지. 어떤가? 가짜 임신인 걸 들키기 일보 직전. 제가 이 맥이 약해서 잘 안 잡히죠? 그쵸? 축하드립니다. 아주 건강 잘 크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임신이라고. 맥상을 보니 아들인 것 같습니다. 아들? 아들이요? 제가요? 박선생. 예. 그만 들어가시게. 예. 고마워요. 건강하다잖아요. 아들이라니까 좋으시죠? 우리 기쁜 소식 들었는데 서방님이랑 저하고 같이 제주도 여행이라도. 가차없이 내려치는 방회장. 서방님 지금 뭐... 아예 잘못되면 어쩌려고. 언제까지 속일 셈이었어. 그 가짜 임신 주란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봤던 것. 한편 박량 실종 사건이 나흘째로 접어드는데 아직도 박량의 소식이 없어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요. 죽은 거야 산 거야 방담이. 큰일 났어요 대표님. 태양투자산업 개발에서 투자금 200억을 전액 회수하겠대요. 뭐? 자 담임, 아이를 가진 적이 없어. 왜? 하나하나 진실이 드러나는 상황. 돈 때문이야. 이혼한 남편 사채비 갚아주려고. 그것까지 알고 있었던 방 회장. 회장님. 각오해. 네 의사면허는 내가 박탈시켜줄 거야. 빌딩도 다 제자리로 돌려놓을까고. 솔직히 돈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주었을 거야. 내가 사선생을 생각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으니까. 그런데 방칠성 씨 돈을 줬을 거라고요? 나한테? 아니 지나가다 댕댕이가 웃을 소리네. 내 입에서 돈 얘기 나오는 순간 빌딩에서 내 병원도 빼버렸겠죠. 다신 이 집 문턱도 못 넘게 난리 부르스를 쳤을걸요? 저승 갈 때 그 많은 재산 이고 치고 갈 것도 아니면서 그저 돈돈돈 짠돌이 구두쟁이 같아요. 차주란! 자그마치 5년이에요. 난 일한 만큼 돈 받아야겠어요. 5년 동안 전담주치를 일한 것 같네요. 잠자리 데워준 것 같네요. 어디서 생떼를 부려? 담이가 설령 죽었다고 해도 그 내 탓이에요? 어쩌면 제일 못된 건 담이 제일 먼저 보낸 사람 회장님이에요. 회장님이 담이를 진짜 손녀딸이라고 생각했으면 담이가 아니라고 하면 믿어줬어야죠.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회장님이 보호해줬어야죠. 어쨌든 그렇게 떨어져 나간 주랑과 이제 남은 건 라이. 네. 내가 준 돈이 내 손녀를 죽이는 데 쓰였더구나. 나 지금 신께 맹세한다. 내 나머지 돈은 금라이 널 죽이는 데 쓰겠다고. 현실에 지옥사자가 있다면 지금의 방회장을 두고 하는 말. 이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왜? 나 임신 안 한 거 찌르겠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방회장이 시작했어. 방담이에 대한 복수. 하지만 방회장의 상대는 주랑과 좀비보다 더 무서운 라이.
어떡해요? 투자금 전부 회수하면 계약 안 한 배우들 다 이탈할 텐데. 그걸 말이라고 해? 한 번 내 건 깨지고 불타서 가루가 돼도 내 거야. 내가 끝내기 전에 끝난 게 아니야. 그 인간이 얼마나 독종인 줄 알아. 그렇다고 손 놓고 죽을 날만 기다리자는 거야? 이젠 너는 물러설 곳도 없어. 노인네, 아직 유언장 수정 전이지? 일단 평화 건물은 내 앞으로 돼 있어. 아이가 태어나면 전 재산 나한테 넘겨준다고 했는데. 묘하게 돌아가는 분위기. 설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당신이랑 같은 생각. 설마. 주영주는 찾았어? 아직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사라진 종글씨 운영자. 대표님 생각이 맞았습니다. 방울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한번 떼봤는데 조부가 와 보통 재력가가 아니더라고. 설마 설마 했는데 상상 그 이상. 방현우 방칠 태양투자산업개발 방칠성 회장? 이런 젠장 젠기랑 비나마들. 아이씨 우리가 벌집을 건드렸어. 이 노친네 아는 사람만 아는 최고 현금 부자야. 돈 냄새는 귀신같이 잘 맡아서 개발되는 땅엔 제일 먼저 빗발꽂는 인간이고. 그야말로 걸리면 큰일 나는 인물. 애들 모을 수 있는 대로 다 모아. 노친네가 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친다. 대박 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한문혜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문혜. 실물이 훨씬 뷰티풀하다 얘. 하덕원 선배님. 내가 이번에 네 담임 마두기 형 맡은 거 알고 있지? 잘 부탁한다. 직접 뵙게 돼서 영광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 치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담이의 양모. 담이 엄마야. 당황했지만 곧바로 모른 척. 저를 왜? 널 도와준 친구한테 다 뒤집어 씌워? 담이가 사라지면 영원히 비밀을 묻힐 줄 알았어? 학교 회사에 나온 게 너라는 거! 이거 방울이 얘기 맞죠? 저 담이랑 하나도 안 친해요. 말도 섞어본 적 없고요. 거짓말. 담이가 사라지던 날 너랑 학교에서 다퉜다는 거 다 알아. 처음부터 계획한 거지. 담이를 희생양으로 삼을 생각이었어? 한문혜, 이거 진짜야? 이 소문 처음 아는 자나, 그지? 이거 우리 작품의 중요한 문제다. 오늘 리딩은 취소하죠. 처음부터 절 질투하고 시기했어요. 다 지하는 얘기예요. 선배님, 절대 사실 아니에요. 괜히 저한테 분풀이 하는 거예요.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네? 좀 놔! 어, 맹랑한 거. 난 처음부터 네가 싫었어. 더러워. 선배님! 안 되겠다. 이제 세기를 박을 차례. 기자들한테 알려. 이 방출성이가 방담이의 헤레비라고! 당장 기자회견 준비해! 무슨 수를 쓰든 방출성 영감의 기자회견을 막아. 네! 그 말씀! 일이 더 커지는 걸 막아야 하는지 뭐. 당분간 거리 두자고 했잖아. 담이 엄마가 리팀장에 나타났어요. 더 큰 문제는 방담이 할아버지야. 할아버지가 왜요? 그 영감탱이가 엄청난 재력가인 거 몰랐어? 넌 건드리지 말아야 될 사람을 건드렸다고 이 멍청한 년아! 순식간에 나락에 빠질 위기. 여보세요? 어디야 지금? 방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겠대. 기자랑 기자를 다 불러모았나 봐. 어떻게 우리? 사실상 공론화시키는 작업에 들어간 방 회장. 갑작스럽게 유족 기자회견을 연 이유가 뭔가요? 누가 유족이야? 우리 담이 안 죽었어. 기자회견에서 새롭게 밝혀질 진실이 있습니까? 양부, 이 휘소에 진실을 밝힐 겁니다. 그 사이 휘소를 만나러 온 변호사.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휘소 씨를 구할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구죠? 잠시 탈옥시키려는 변호사. 이 휘소 씨 자신이요. 그렇게 나왔는데. 아니 저 구치소에 있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있어? 회장님이 손 써주셨잖아요. 회장님 보내주신 변호사가 2시간 시간을 줬어요. 아니 변호사라니 이 사람아. 난 변호사를 보낸 적이 없어. 회장님 보내신 거 아니에요? 어허, 아 거기서 빨리 나와. 당장 구치소로 돌아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그리로 갈게. 어 그래 거기서 만나자고. 한편 구치소에선. 회장님이가 이 새가 날 칫솔칼로 위협하고 내 핸드폰을 가져갔어. 핸드폰을 가져갔어. 제대로 희소를 함정에 빠뜨린 정체불명의 변호사. 한편 희소를 만나러 가는 방 회장. 그리고 그 뒤를 쫓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한편 변호사 휴대폰으로 희소를 추적한 경찰. 독성 오버 쪽이다. 가자.
급하게 이동하는데 방위장을 가로막은 한 사람. 이소, 자는가? 정체는 주란? 아니 저런, 어디서부터 따라온 게야? 기자 회견 취소하세요! 평생 조용히 지내실 만한 곳은 마련해드릴게요. 대놓고 협박한 라이. 그게 서로를 위해 좋아요. 웅덕 꾸지 마라, 감히! 이 방출성의 손녀에게 손을 대! 우리가 다위를 죽이기라도 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할아버지 노릇하셨으면 다미, 그 아이! 그 꼴 안 났어요. 내 죄는 내가 알아서 받음아. 허나 금라이, 너는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죽일 거야. 너도! 그럴 힘이나 남아있고요? 돈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70 노인 주제. 말하는 사이 좁혀진 거리. 넌 패시만! 손녀딸을 구하지도 못한 채 땅해버린 방회장. 안녕히 가세요, 사기님. 그 죄를 몽땅 뒤집어쓴 희소. 회장님과 만날 약속을 했지만 만나지 못했어요. 방실성 씨는 왜 만나려고 했죠? 증거를 전해드리려고요. 하지만 오히려 죄만 늘어난 희소. 그리고 칸영화제급 연기를 선보이는 주란. 방회장은 죽었고 이젠 유산을 나눌 차례. 함께 계셔도 상관없으십니까? 진행해주세요. 유언장을 집행하겠습니다. 둘에게 무척 설레는 시간. 방칠성은 차주란에게 성북동 자택과 현금 100억을 상속한다. 100억? 가만, 영장 하나 빠진 거 아니에요? 나한테 꼴랑 100억이면 수천억 재산은 누가 가져간다는 건데? 강남에 빌딩만 해도 수십 개인데? 현재 회장님 명의로 된 건물은 전혀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니들 둘이 짜고 유언장 조작한 거지? 지금 회장님께서 건물과 토지는 전부 처분하셨어요. 차주란 씨에게 증여한 산부인과 건물이 마지막 소유셨다고요. 전부 다 현금화하셨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넣어놨던 그 많은 돈, 재산, 골동품들 다 어디 간 거야? 당했어. 끝까지 우릴 엿먹인 거야. 미리 건물까지 팔아치우고 보면 몰라? 아니, 말도 안 돼! 자기 자신이 죽을 줄 어떻게 알고 미리 빼돌려? 스위스 비밀 계좌라도 팠나 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래도 나쁘지 않은 장세였어. 이위소가 방회장을 죽였다는 누명까지 써준 덕에 우리가 가진 걸 지킬 수 있었으니까. 지금 그게 문제야? 꼴랑 집 한 채랑 100억이 전부라는데? 그것도 너하고 반띵하고 세금 50% 내고는 뭐가 남냐고? 쇠고랑 차는 것보단 해피엔딩 아니야? 놓친데 그 많은 재산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그렇게 아둥바둥 살더니 제대로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도대체 방회장의 돈은 어디로 갔으며 이대로 담의 억울함은 방회장이 죽음과 함께 묻히게 되는 걸까요? 그때 숨겨진 인물의 등장. 엄기준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조금씩 보여준 제주도에서의 생존 이야기가 5화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할 예정인데 과연 누가 살아남을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피비린내 나는 진짜 전쟁이 시작될 7인의 탈출은 매주 금토 밤 10시 SB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